다만 약속해요, 내게 약속해요. 긴 시간이 가도. 자, 리듬 이번에 조금 틀리게 한번 가볼게요. 역시 4분의 4박자 기준으로 잡고. 자, 하나, 둘, 셋, 넷. 자, 같은 리듬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네 박자. 자, 하나, 자, 요거는 다운 스트로크 표시고, 이거는 업 스트로크 표시예요. 자, 이거는 제가 한박 표시를 인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업 스트로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밑에 것만 보세요. 다운, 다운, 다운 업, 다운 업으로 한마디를 표시해 주십니다. 자, G 코드 잡고, 하나, 둘, 셋. 다운하고 업이랑 같은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업이 훨씬 약할 수가 있겠죠, 다운 스트로크보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실 때 업 스트로크를 더 신경을 쓰셔서 다운, 다운. 자, 스트로크 포인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목으로. 자, 코드 쭉 연결 한번 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역시 D, D7 역시 5번, 6번 줄 뮤트가 힘드시면 6번 줄만 뮤트를 하시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연습을 하시려면 5번, 6번 줄을 꼭 뮤트를 하시라는 거. 자, 템포를 좀 올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역시 응용해서 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8번을 쳐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자, 한번 가볼까요? 네, 간단하죠? 두 가지 리듬만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고 이번 리듬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